실패하면 앞으로 우리 먹고 살게 있겠냐? 전부 뭐 친환경이 대통령 아니 씨발 전기 남아 돌아서 끄는 거 아니야? 친환경 무슨 관계가 있냐고 씨발 진짜 제조 망해갖고 지금 끄고 있는 거 아니야? 전기 남아 돌고 전부 지식대로 전부 다 지금 아니 가게 전기 안 써요 요즘에 아우 감사합니다 전부 어? 집에 전기도 안 쓰고 에어컨 돌리는 전부 가정에서 전기 많이 써갖고 일 바쁜 나라에 다 사무실 일하고 그러는데 전부 국민 탓 선량한 2015년, 12년에 악성 미분양 사태가 터졌거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반 연기됐으니까, 내후년 2024년쯤에 터지네? 악성 미분양 대란?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최적 시기는 언제냐? 주택금융공사 메인 홈페이지에 답이 있어. 항상 얘기하지만. 남들이 그때 절대 집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할 때, 이 메인의 통계가 있거든. 응? 찾기 존나 힘드네, 이거. 야, 홈페이지. 씨발, 이거 어떻게 찾아, 이거? 응? 정보 공개. 씨, 이거 어떻게 찾아? 공공 데이터. 주택금융 부담지수라고, 응? 여기 가서 봐야 돼, 이거. 이거, 물량지수 있고 두개 보는데, 다 나오거든, 이거, 어? 여기, 서울. 근데 이거, 씨발. 저 이게 아니고, 여기 다 나와요, 지금. 지금. 이렇게 치면 분석 기능이라고 있어. 할때 항목 설정을 서울 적용. 그리고 분류 설정을 요거 끝내 요거 요것만 적용. 그러면 이게 통계가 나와요. 지금 얼마냐? 지금 188이야, 씨발. 응? 188인데. 개수를 여기서 100개를 해야 돼, 100개. 이게 다시 개수 100개, 항목을 분류 설정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 어? 라는 거 봤지? 지금 188점이야. 어? 188점이야. 지금 작년 9월 달까지 100, 지금 200이 넘었을 거야. 언제 사는 게 제격이냐? 언제 사면 105 이하일 때가 최고야. 105 이하. 105 이하. 이때가 최고야. 응? 어?
105 이때 2012년 9월에 들어갔네. 이거 존나 길어요. 105까지 봐봐. 이게 여기거든. 보이지? 이게 돼. 60에서 85, 그러면 지금 188. 우리나라 60년 건국 역사상 최고 지금 거품이거든. 일본 때하고 똑같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응? 나오면 돼 있잖아. 여기 105가 있어. 이거 이게 지금 2012년 9월부터거든. 10월부터 105가 언제까지냐? 여기다.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요때 사는 거야. 요때 4년 동안 기간 존나 길어요. 이거 105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이거 이 모니터는 올 때까지는 웬가하면 안 돼요. 지금 거품이 얼마냐? 최저가 대비 86 대비 얼마냐? 180이니까. 지금 거품이 지금 60에서 85 거품이 지금 두 배니까 50% 이상 이번에 폭락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하면 돼. 이거 매일 똑같아. 그래서 이거 알지? 지금 기간을 보자. 2017년 3. 여기까지, 응? 기간이 그럼 몇 년이야? 졸라 긴 거야! 여기 내려오면, 105, 요거, 요 기간. 씨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3, 14, 15, 16, 17. 약 4년 8개월 정도 돼요. 4년 8개월. 어? 그러니까 이거 내려오면 이때부터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 이번에 미분양 나. 이거 씨발 해결이 안 돼요. 한 5년 가까이. 어? 이거 보고 이거 내려올 때까지 이거 씨발 내려올 때까지 안 사면 되는 거야. 얘기를 하잖아, 이 새끼. 아니, 언제 사? 아니 씨발 이거 이때 사고 어? 언제 팔아? 팔 때는 이때지, 이때. 요거, 150 이하. 이때 딱 팔 수 있는 거. 언제 팔 수 있었냐? 2020년? 4분의 3분기. 10월 달까지 팔 수 있었던, 10월도 9월까지 팔 수 있었던 거야. 9월. 언제부터? 요때부터 거품인데, 150 이하, 155까지 정도까지 팔 수 있으면, 최적 기회인데, 2020년에 판 새끼들은 이거 이때 판 사람들은 이거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거품 시기 이게 봐봐 올라가 거품 시기 언제냐 2017년 4.3분기부터 한 4년 동안 돼 한 4년 가까이 거품 올라왔는데 이때 팔아야 되는 거야 요거만 보면 돼. 다음에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얘네도 여기 올라갔다가 저번에 거품 때가 얼마였냐 같으면 167이었거든. 이번에 200을 돌파했어요. 존나 200을 돌파했어요. 이 씨발 미친 새끼들이 200을 돌파했어요, 지금. 200 돌파를 했어요. 이 어차피 올해부터는 막 가요 이거 어차피 내려가요 어? 그럼 몇 년 언제까지 내려갔냐 그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기다리면 내려가요 4년 가까이 씨발 내리막밖에 없는 거야 물론 중간에 올라가고 이거 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어?
내려 하는 거야, 4년 동안. 4년 동안 사고, 얼마나 좋아. 4년 내려가고, 4년 동안 살 수 있는 기간이 오고, 4년 동안 올라가고, 4년 동안 내려가고, 200 돌파했어요. 이번에도 난리 나는 거야. 왜? 그때 이 리만 때도 이게 최고 적이었어. 107이었어, 그때. 리만 그 직전에 막. 노무현이가 부동산 문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때 민심 잃고 그렇게 된 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 미분양 대란 나오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 언제 사고, 이거야, 이거. 요 기간이야, 이거. 이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기는, 이거는 파산 시기는, 이거 파산 시대거든, 파산 시대. 파산과 죽음의 시대인데, 요 기간이. 파산과 죽음위원회. 뭐, 이때부터는 구입 시기지. 파산하고, 빚잔치라 그러지. 요 기간이야, 요거. 105 내려가면 요 기간. 이때는, 어? 이거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리만보다 훨씬 높아. 그러니까 IF급 가까이 돼요. 이거 올 때까지 안 하면 돼. 존나 지루하게. 아, 이거 최고 어품이지. 200을 돌파했어.